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나이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이암. 이것이 카나이암인데, 카나이암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활성화가 된 것은 카나이암을 얻었다는 뜻이고, 카나이암을 늘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카나이암을 얻으러 가야 됩니다. 어디로? M자를 눌러서 철벽의 성체 오른쪽에 세차론을 펴 2층에 가시면 지하 2층에 가시면 카나의 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카나의 함 1번 8페이지의 첫 번째 특수 능력 있는 전설 아이템 추출하는 곳입니다. 저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신의 손목사기. 그 다음에 여기 재료들 한 개씩, 그리고 죽음의 숨결 5개 눌러서 변환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진행이 되네요. 이게 첫 번째 사신이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4페이지 4페이지 중에 두 번째 사신의 손목사기 활성화됐죠? 이것은 방금 카나이암 1번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카나이 2번 옵션 바꾸는 것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리님이 알려주신 건데, 저는 원래 일반이 고대도 뜨고 고대가 일반으로도 뜨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리님께서 그러는데 고대만 옵션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옵션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있던 망자 유산 옵션 공격 속도 15, 생명력 13, 극대화 9짜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이 2번입니다. 카나이 2번 변환돼서 옵션이 잘 뜨면 여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클릭. 그러든가. 볼까요? 아, 아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했으면. 고대였는데 일반으로 다시 떨어졌네요. 카나이암 4번. 1%의 기술, 세트 아이템 전환, 세트 아이템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정학사 같은 경우에 같은 부위가 두 개예요. 근데 나머지 한 부위가 모자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두 개야. 그럴 때 다리를 넣었어. 그 다음에 죽음의 숨결 10개. 그 다음에 잊혀진 영혼 10개. 넣어서 변환. 다리가 갑판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6셋을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죠? 다음 5페이지. 별로 안 쓰는 거예요. 넘어가고 6페이지. 요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용할 때 먼저 M자를 눌러서 이막으로 갑니다. 이막에 가서 숨겨진 야영지에 가서 꼬마 아이에게 자기가 해당하는 보석을 변환시킬 수 있는 책을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에메랄드로 변환시킬 겁니다. 지금 10개를 샀습니다. 자, 6번 보석 전환. 일단은 에메랄드의 정수를 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루비를 집어넣어서 에메랄드로 변환시키겠습니다. 클릭. 이렇게 루비가 에메랄드로 변환되죠?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루비를 집어넣고 그에 해당하는 정수를 집어넣고 엔터. 그러면 바뀌었죠? 그리고 7번 카나이암 7번 8번 제가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